자, 이번 시간은 주격장치입니다. 주격장치는 CPU와 연계되는 기억장소입니다. 물론 CPU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저장 장소들하고 저장 기기들하고도 또는 I/O 기기들하고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토픽으로 DMA가 있죠. Direct Memory Access. CPU와 연계되는 기억 장소로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보관한 장치고요. 프로그램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고, 기억 장치의 위치와 관계없이 직접 접근 시간이 일정하다. 위치와 관계 직접 접근 시간이 일정하고, 기억 용량, 사이클 타임, 밴드 폭이 클수록 성능이 좋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저장 순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빅 엔디안과 리틀 엔디안으로 구분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격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서는 첫 번째 빅 엔디안은 모토로라 프로세스에서 주로 썼고, 그다음 IBM 370, RISC 기반 컴퓨터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바이트가 큰 쪽을 먼저 저장합니다. 빅 엔디안, 바이트가 큰 쪽. 리틀 엔디안, 인텔 프로세서 주로 많이 사용해요. DC 알파 프로세스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작은 쪽, 바이트가 작은 쪽이 지정됩니다. 리틀, 작은 쪽, 빅, 바이트가 큰 쪽. 자, 그러면 주격 장치의 종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격장치는 ROM, 그 다음 램, 자기 코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ROM은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이때 비휘발이라는 것은 소실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 내용이 소실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주로 바이오스 같은데 많이 쓰죠. 마스크롬은 제조 공정 단계에서 프로그래밍된 롬으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PROM은 프로그래머블 롬,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라이트 가능합니다. P 한번 가능합니다. EPROM은 이레이저블, 지울 수 있다는 거죠.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라이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특성을 활용해서 일부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얘는 반복적으로 전체를 지우고 쓰지만 얘는 일부 EA-ROM, EEPROM, 전기적 방법, Electronic, 전기적 방법으로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한 거죠. RAM 중에서 RAM은 기본적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그러고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실되죠. 데이터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주소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객장치다 그러면 램을 말하는 겁니다. DRAM은 다이나믹 램으로서 콘덴스를 이용해서 구성하게 되고요. 기억 소자가 정보를 기억하기 위하여 전력에 대한 리프레시가 계속 필요한 구조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고 상대적 속도가 좀 느리고요. 기억 용량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격 장치는 DRAM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SRAM은 정적 램이고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원이 공급되는 기간에는 재충전이 필요 없어요. 리프레시가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고가고 전력 소모가 크고 속도가 빠르나 용량이 적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용량이 클수록 좋은 거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캐시 메모리 사용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SRAM.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격장치는 DRAM을 쓴다. 이해하셨죠? 자기 코어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한 종류고요. ROM도 비휘발성이죠. 자기 코어도 비휘발성입니다. 전류일치 기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전류일치 기술을 이용해서 기억장소를 선별하는데,
전류일치 기술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전력을 전송해가지고 임계값을 초과시켜서 자기 코어를 선택하는, 즉 전력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 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전류일치 기술이고, 파괴적 반동 메모리, 파괴적 반동 메모리입니다. 데이터 리드 시에 원본 데이터를 파괴하기 때문에 재저장 기술이 필요한 게 자기 코어고요. 중심을 통과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1 또는 0을 기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객장치 종류는 ROM, RAM, 자기 코어로 이루어졌고, 자기 코어는 전력일치 기술이 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